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 혈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순환기내과 이혜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이제 고혈압 하면은 주로 약이 생각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침에 먹는 약, 또 뭐 점심에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밖에 없는 건가요? 고혈압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열 분이면 열 분 똑같아요.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는다는데 안 먹고 어떻게 지내볼 수 있겠냐 하는데 네. 그때 저의 대답은 안경 끼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경을 굉장히 일찍 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안경 안 끼려고 뭐 눈치료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안경이 별로 불편하지 않고 해가 없고 네. 하고 나면 정상인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안경을 끼는데요. 그 고혈압 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약 아니고 조절하는 게 아주 싱겁게 먹고 그리고 날마다 운동을 하고 근데 날마다 운동을 했을 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한 3mm 머큐리 정도예요. 대부분 고혈압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기준인 140보다 한 10, 20이 높은 150, 160으로 오시는데 네. 3mm 머큐리 낮추는 걸로는 기별이 잘 안 가는 거죠. 네. 반면 혈압약은 되게 기본이 10에서 15mm 머큐리 정도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약이냐 약 안 먹고 생활습관을 조절하느냐 이게 양대축이 아니라 네. 생활습관 조절하는 건 기본으로 다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운동 안 하신 분들 운동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약은 그 나머지 부분, 네. 필요한 간극을 메우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예를 들면 체중을 줄이는 게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1kg를 줄이면은 혈압이 2mm 머큐리 정도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혈압약의 약효만큼을 하려면 네. 5kg를 줄이면은 혈압약 하나만큼이 생기는데 뚱뚱한 남자인 제가 5kg 어떻게 줄이나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환자분들께 약을 먹는 거랑 생활 습관 조절하는 건 두 개를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조절은 다 하셔야 되고 네. 그 남은 간극만큼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치료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이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뭐 부담감이 없으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매일 먹어야 되냐,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결국 평생 이제 단 하루도 고혈압약을 거르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간혹 약이 떨어진 경우에 네. 이제 가족이 다른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그 약을 좀 먹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그냥 생각해 보면 똑같이 혈압약이면 그냥 뭐 다른 사람 거를 좀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혈압약이 다 똑같지 않고 다섯 가지의 뚜렷하게 기전이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라는 기전의 약을 드셨다가 그 안에서 딴 약을 드실 때는 네. 효과가 비슷하니까 드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가라는 약을 드셨다가 나라는 작용 방식을 가진 약을 드시면은 이 약이 과하게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확 떠내려갈 수도 있고 네. 또는 약효가 적어가지고 그분한테 잘 안 드는 약이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되도록 이제 본인 약은 본인이 드시라는 거고요. 네. 근데 간혹 뭐 잊어버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 걸 빌려 드셨다. 그것도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실 때는 어느 약을 드셨었다는 걸 하면은 이 다음 치료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답은 이제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권장하지 네. 않는 거고 네. 드셨다면 어떤 종의 약을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약을 이제 걱정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계속 드셔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약이라는 게 결국 몸에 안 좋은 거 아니겠나. 오랫동안 먹으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장기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 부작용 하기 전에 약은 결국 약이 100% 좋기만 하자면 만약에 진짜 보약이 네. 있다면 네. 신이 진화 과정에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넣어서 했겠지 네. 사 먹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소위 얘기하는 한의학에 비해서 양의학의 한수위라고 생각하고요. 양의학의 기본은 모든 약은 부작용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 효과를 따져서 네. 필요한 최소량을 먹는다는 쪽이고 네. 고혈압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는
저는 88올림픽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88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혈압약 종류가 한 두어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어 종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약에 세 알, 네 알 용량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때 썼던 용량에 요즘 쓰는 용량은 6분의 1까지 낮춰서 씁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은 반찬을 골고루 먹듯이 네네. 혈압약들도 쫙게 해서 다섯 가지의 기전을 가진 약들을 섞어가지고 먹는, 골고루 네. 섞어 먹는 쪽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네. 해서 한 가지 종류의 약의 용량을 줄이고 다양한 기전을 가게 하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네. 그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아, 점차 제 약의 기전이 좀 다양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를 흔히 신문 기사 같은 데 나올 때 이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만큼 증상도 없고 뭐 소리도 없이 잘 있다가 갑자기 돌연사라는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주로 이제 갑자기 쇼크를 받으면 이제 뒤를 막 잡으면서 쓰러지시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이런 돌연사나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는 것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 수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께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네. 요즘같이 오늘같이 이제 추운 날은 네, 네.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재봤더니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친척은 저한테 전화도 오면은 그냥 쉬고 한 1시간쯤 뒤에 다시 재보시라고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네. 고혈압이 합병증을 만들어서 죽음까지 이르는 시간은 대개 한 10년 정도가 경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혈압, 오늘 혈압 높으면 괜찮을까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오늘 혈압이 높아서 문제가 될 뿐은 오늘 어느 치료에도 그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혈압을 증상이 없을 때 그 언제까지 지켜봐도 되냐? 네. 200 이상이 아닐 때, 200 미칠 때는 그냥 쉬시면 됩니다. 네. 한국의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응급실에 이제 혈압이 높아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있게 하고 한 시간 뒤에 잤더니 30이 내려간다는 얘기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치료를 갑자기 해서, 그러니까 30이 원래 낮아질 뿐이 그날 이제 응급약을 먹어서 50이 낮아지면 이분이 오히려 저혈압 때문에 고생하실 수 네. 있으니까 200 넘어도 상관없지만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네. 200 밑까지는 네. 갑자기 혈압이 높았다. 그냥 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3시간, 2시간 기다리셨다가 혈압이 낮아지면 그렇게 쉬시고 원래 예약된 날짜에 오시면 되고요. 서너 시간 됐는데 계속된다. 그때 고민해 보셔도 돼요. 네.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나 또 할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네. 뒷목을 잡으시면 일단 혈압을 재보고 네. 200이 넘는 게 아니면 조금 쉬시고 다시 재보면 네, 네, 되겠군요. 응급실에 오시면 고생하시니까요. 고생하시고 또 응급실에 네. 오시면 응급실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할 때 혈압이 더 낮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뒷목 잡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뒷목이 뻣뻣한 거, 고혈압으로 네.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는 증상인데요. 네. 또 혈압이 없으신 분들도 고혈압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뒷목이 뻣뻣하면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침묵의 살인자는 정확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목이 뻣뻣하거나 그런 네. 증상으로 오시는데 네.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유는 목이 뻣뻣한 그런 증상이 있다고 더 위험한 고혈압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어느 분한테 증상이 있지만 혈압이 150이고 어느 분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180이면 아. 180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증상으로 네.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목이 뻣뻣하다가 이제 목이 안 뻣뻣해졌으니 몸이 괜찮다. 좋아졌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럼 고혈압 환자가 왜 목이 뻣뻣한가? 이 고혈압을 만드는 것도 긴장이 중요한 요인하고 네. 긴장이 있으면 근육이 수축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통 고리가 긴장이어서 그런 거지 네, 네. 혈압 자체가 목을 뻣뻣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혈압의 높이가 딱 일치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네. 또 이렇게 손이 저릴 때도 혈액순환이 네. 안 좋아서 그렇다, 내가 고혈압이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증상들은 어떨까요? 손이 저린다고 할 때 손이 네. 저리는 저로서는 네.
저로서는 가장 큰 요인은 목 디스크예요. 아. 저는 이제 네. 거북이 목으로 컴퓨터를 아. 계속 보는 직업을 하니까 이제 네. 목 디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맥박을 만져보고 본인 맥은 꽤 많이들 만지실 수 있거든요. 맥박이 잡힌다. 그러면 그거는 혈압에 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요인은 목 디스크에 의한 것이고 네. 저린 게 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체중 얘기를 좀 고혈압 얘기하면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갑자기 늘면 일시적으로 좀 혈압이 늘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도 이제 체중이 뭐 5kg 줄면은 뭐 얼마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원래 체중으로 그럼 돌아가면 혈압도 네. 그냥 본래까지 돌아가서 약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그런 있을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표준 체중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요즘은 과체중입니다. 저는 네. 과체중과 비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2kg를 혈압약 반 알로 생각하시면은 얼추 맞아요. 혈압약 한 알이 10mm/Hg 정도 낮추는데 네. 체중 1kg가 한 1에서 2.5 사이에 하니까 크게 봐서 2kg를 혈압약 반 알로 생각하면 네. 대개 고혈압 환자분들이 오실 때 한 5kg 또 5kg 빼면은 정상 체중으로 갑니다. 근데 아. 그게 참 쉽지 않죠. 매번 줄여야 된다는 거 알지만 네. 쉽지 않아서 그쵸.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서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중을 조절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네요. 어려워서 그렇죠.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게 뇌졸중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혈압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초래하는 다른 또 합병증들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압 치료를 할 때 그게 이제 의료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네. 의사들이 이제 병을 만든다. 그런데 그래서 혈압약 또 혈압 치료는 저는 예방주사라고 설명을 해요. 네. 예방주사 맞고 뭐 몸이 가벼워졌어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오히려 불편하지만 네. 예방주사 맞으면 큰 병이 안 걸린다는 게 네. 증명돼 있으니까 맞는데 네. 그 우리나라가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의 혈압 조절률이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간 게 2000년 초반에 의학 분업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대략 약을 드시던 분들이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러고 10년이 지난 요즘 나라의 뇌졸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일본에서는 한 30년 전에 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이 줄는 곡선으로 갔고 그래서 뇌졸중이 줄인 경우가 있고 2014년에 큰 연구에서는 아주 위험한 분, 심장병이 바로 생길 분들을 140 이하가 아니라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건강한 혈압인 120 기준까지 낮춰봤더니 심부전증이라는 심장이 망가지는 병이 30%가 줄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병을 줄이니까 네. 고혈압 치료는 아주 효과적인 예방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합병증 말씀드렸는데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갑작스럽게 돌연사 하시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돌연사라는 거는 명확한 의학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고혈압 환자들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는 거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고혈압 환자 중에 심근경색증이 얼마나 생기냐 네. 또는 뇌졸중이 얼마나 생기냐 그렇게 네. 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을까? 네. 이거 잘 모르지만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요인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장병을 예방하려는 나라에서는 급사는 다 심장병으로 죽었다. 심근경색증이다. 그렇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연 발생률이 한 0.1%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 한 명. 예, 1,000명에 네. 한 명인데, 근데 1,000명에 한 명을 혈압 치료하면 없앨 수 있다. 네. 그렇다면 그건 해볼 만한 것이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또 고혈압 환자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질병 뭐가 많은가 보면 고지혈증이랑 지방간 치료 같이 하고 계시는 네. 분들 많은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질환이 좀 왜 같이 있는 경향이 많고 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를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네. 지방간, 그리고 당뇨는 네 가지 병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네 형제라고 설명하는데 그 뿌리가 몸의 신진대사가 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좋은 기저를 신진대사가 안 좋다는 이름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중에 이제 시간상 먼저 나오는 게 콜레스테롤 먼저 나오는 분도 있고 고혈압이 먼저 나오는 분도 있고 네. 좀 뒤쪽에 나오는 게 이제 당뇨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당뇨병의
고혈압이 당뇨병을 만든다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뿌리가 같은데 나타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가지 요인이 다 몸에 과도한 영양이 끼어 있을 때 특히 이제 그게 배에 끼어 있을 때 복부 지방이 올라가 있을 때 고혈압이 나올 위험률이 많아지고 네.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 지방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 중에 놀랍게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네. 3분의 2가 돼요. 우리나라 전체 대사증후군에 해당하시는 인구가 네. 그러니까 그건 병이 아니고 전단계이기 때문에 인구인데 인구는 한 24% 정도 치는데요. 네. 고혈압 환자에서는 60%니까 2배 이상이 와. 고혈압 하나가 아니라 네. 본인이 찾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콜레스테롤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아까 이제 약물은 필수적인 거고 생활습관은 기본이다 이런 얘기 네.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이런 대사증후군 때문에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약을 네. 먹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네. 혈압약을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가 네. 혈압약을 써서 조절 안 되는 고혈압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은 오히려 약을 먹고 조절하는 게 그냥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뒤에 나올 수 있는 당뇨는 아직 어떤 당뇨약도 위험성을 0%로 낮추지 못해서 네.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특히 당뇨가 생기지 않게 미연에 조절하고 네. 미리 발견해서 체중을 조절하시게 하는 게 중요한 생활습관 조절의 요건입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당뇨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혈당 체크 같은 것도 조금 중간중간 하시는 게 중요한가요? 예,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는 1년 내지 2년에 한 번은 피검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네. 국가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시면 2년에 한 번 피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혈당과 콜레스테롤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의 당뇨병은 한 10%로 환산했는데 고혈압 환자에서는 당뇨병이 한 20%, 심장병 환자에서는 당뇨병이 한 4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또 고혈압 환자에서는 당뇨병 위험성이 두 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생활습관 부분에서 또 짠 음식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짠 음식이랑 혈압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짜게 먹느냐 이게 네.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저는 외국 가면 짜서 잘 못 먹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영양학자분들께 네, 네. 과연 한국 사람이 짜게 먹는 게 맞냐. 난 외국 나가면 짜서 못 먹는다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고정적으로 먹고 네. 그다음에 국을 몇 끼에 같이 드시면은 네. 짜게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은 짠 거에 농도는 작지만 네. 한 그릇 안에 들어가는 건 소금을 퍼넣기 때문에 양은 네. 많아져서요. 네. 그렇게 두 개를 고정적으로 드시는 분은 한국의 식습관이 짜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냐 하는 건데 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젊은 친구는 짜게 먹으면 네. 두 번 소변 놓으면 다 나가는데 이제 제 나이, 40대 중반이 된 제 나이만 돼도 그날 먹은 염분이 그날 안 나갈 수 있고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염분이 얼마나 빨리 나가냐, 염분에 따라서 혈압이 변동되냐 보면은 반 이상은 염분을 많이 먹으면 그날 혈압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의 소질이 있는 분은 염분을 섭취 줄이는 게 조절이 될 수 있고 100% 환자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50% 가까이, 반 가까이는 그날 먹은 염분이 그날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혈압에 대해 평소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민선, 순환기내과 이혜영 교수님 도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